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3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넣기인데, 자, 해석은 먼저 지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앞에까지 읽고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fferences 주어죠. 얘가 차이점들. 자, 차이점들인데, 자, between aim이죠. 자, how experts and non-experts organize knowledge까지 그렇게 묶이네요. 그래서 동사, 복수동사로 들어갔죠. 복수, 주어, 복수동사.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문가, 너는 비전문가들이 조직, 지식. 자, 지식을 조직하는 지에 대한 차이죠. 차이점들은, 자,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demonstrated, 증명되어져 왔다. 자, 좋았다. 저 증명되어 왔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in such a field. 자, 하면 그러한 분야인데 as 뭐뭐처럼이죠. history 역사 같은 분야에서. 저 group of history experts and a group of gifted. 아이고, 이렇게 귀찮게 썼네요. 자, 그룹인데 history experts가 일단 주어 1번이죠. 그러면은 역사 전문가들 1번이고, 어이 뭐야 이거, 역사 전문가들. 자, 그리고 저 그룹, 또 그룹인데 of gifted, 재능 있는. 자, highest achieving, 높은 능력에, 높은 것을 얻으니까요. 고등학교 senior, 졸업반. 자, 졸업반이 얘가 주어 2번이에요. 졸업반인데, 자, enrolled부터는 또 과거분사로 들어간 거예요. 자, 과거분사로 enrolled 되어진이죠. 등록된. 자, 등록되었는데, on 뭐야? advanced placement는 심화 과정 코스. 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심화 과정 코스에 있는 in history까지. 자, 그래서 주어는 예, experts들과 senior들이 were 첫 번째로 수동으로 썼죠. 주어졌어. 자, 테스트인데 of fact,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자, about American Revolution, 미국의 혁명에 관한. 일단 우리, 어이, 왜 이렇게 소리죠? 컴퓨터가 좀 느리네, 버벅거리네요. 자, 테스트가 주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맞죠? 암기. 자, 여튼 배경 지식은,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테스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시 위치 파악해 보면은, 자, 그 연구는 된 삽입절이고요. 비교해서 how the historians and students make sense the historical documents. 자, 비교하는데 how 의문사, 어떻게, 자, 주어 1번 역사학자들과 학생들이, 자, make sense of는 뭐냐면은 동사 수거로 이해하다,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 of 뭐를, historical documents 역사적인 문서, 문서들에 대하여. 자, 그 결과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뜻이고요. 자, 리빌드 시켰어요. 밝혀주었다. 밝혀줬는데 극적인, 자, 차이점들을. 자, in virtually는 사실상 어떠한 카테고리에서도. 아이 뭐야 완전히. 자, 사실상 virtual. 자, criteria는 분야라는 뜻이요. 어떠한 카테고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분야에서. 또,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더 스터디가 아메리칸 레볼루션에 대한 테스트건 같은데, 자, 일단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극적인 drastic difference가 우리가 가장 큰 힌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맥을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럼 뒤에서는 극적인 차이,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를 보여줬는지 예시가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뒤에부터, 자, 역사학자들인데, 자, with background in American history까지. 자, 배경. 자, 역사인데 배경을 미국 역사에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알았어. 대부분의 아이템, 그 아이템이란 말은 질문지겠죠. 자, 그러나
자, many of the historians, 많은 역사학자들은, 자, head specialty, 하면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한 템포 안 맞네요. 자, they lay elsewhere, 하면 놓여 있는데, 이 전문 분야가 elsewhere, 다른 곳에. 자, 역사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다른, 그러니까 역사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미국 전공한 애들이만 알지, 다른 애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애들 다른 분야 있었고, 그리고 걔들은 new, 오직 저 원 떨드만 알았어요. 3분의 1만 알았는데, 그 사건 사실에, 그 시험에 있었던. 자, 그 다음 일단 역사학자들 얘기였고요. 이제, 자, several of students. 자, 몇몇의 학생들은 out, 넘어섰다는 뜻이죠. outscored, 더 점수 받다. 점수를 더 받았는데, 받다니요, 받았다. 자, several historians보다. 아유, 쪽팔리죠. 몇몇의 역사학자를 능가했다. 자, on, 뭐에? 사실적인 테스트에 있어서. 자, 그 다음, 역사학자들은 뛰어났는데, in elaborateness에. 형님, 지금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어디서 뛰어났어? 정교함에서, 이해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찾고 했던 차이점이 맞나요? 확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역사학자들은 엑셀. 여기서는 뛰어났는데, 자, in 어디에? elaborateness는 정교함. 정교함에 있어서. 자, understanding, 이해인데, 자, 어떤 이해냐면, they developed, 그들이 개발시켰던 이해에 있어서. 자, 그리고 in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자, to pose 시켜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suppose, 부과. 부과하는 능력인데, 대안적인 설명들을 부과하는 능력에 있어서. 자, for event, 이벤트에 대한. 그리고 in their use, 또 그들의 in 또 들어갔죠. 여기서 in 이렇게 들어갔듯이. 자, 그들의 사용인데, additional evidence는 부가적인 증거에. 그래서 부가하다가 여기서는 주다 뜻이요. 부가하다는 뜻이. 부가가 두 번 나가서 여기는 추가적이라는 뜻이고. 추가로 가야겠다. 추가적인. 여기 안 헷갈리게. 자, 그래서 답은 4번에 들어갑니다. 자, 4번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모든 아까 크라이테리아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였다는데, 그래서 차이가 1번, 2번 이런 능력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또 들어가요. 자, this depth of understanding. 그래서 depth는 깊이. 자, 깊이인데 of understanding, of 전체 study 명사 썼죠. 자, 이런 역사 사건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자, 깊이 셀 수 없다고 봤죠. was as true. 또, 진실이었는데, 자, as true란 말은 뭐서? 사실상 의역하면 똑같다. 똑같았는데, 계속 그러네요. 자, further, Asian specialties. 아시아 전문 분야. 혹은 중세. 예, 전문 분야에 대해서 as 이렇게 썼네요. 자, as for the 아시아 전문 분야와 중세 전문 분야만큼 it was for Americanist 미국 전문가. 아이고, 이거 또 순서가 안 맞네. 자, 그래서 미국의 전문 분야에서만큼 똑같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도 차이가 똑같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전문가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뭐다? 지거나 잘하지.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어떻게 지식구조화를 하는가, 이거는 별로 소재가 이렇게 써놓고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소재긴 합니다. 이거 주제 정리가. 여튼 EBS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지식구조와 차이.